잔 이유는 위기가 있었습니다. 잔이윤 부인 아내 줄리아윤 결혼과 이혼 비화. 잔이윤은 부인과 1999년 결혼했습니다. 당시 잔이윤 나이가 63세였기에 더욱 화제가 되죠. 잔이윤 결혼 스토리.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아내가 생일 파티를 했는데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그 친구들 중 어떤 분이 남편에게 줄리아윤 어떠냐고 물었다고 하네요. 잔이윤이 첫 만남부터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. 그리곤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말하면서 나훈아 사랑을 부르며 고백했다고 하죠. 이에 아내는 그날 화안이 벙벙했고 빼도박도 못하게 만들었지만 싫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잔이윤 아내 줄리아윤 직업 LA 한인타운 근처에서 이불 가게를 했었고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었습니다. 잔이윤의 아내는 재혼을 한 것입니다. 잔이윤은 부인인 줄리아윤과 나이 차이가 18살이나 나는데 어린 와이프를 63세에 처음 만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사연도 방송을 통해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. 부인은 처음 만났을 당시 왜 이렇게 못생겼나 생각했다. 처음 말 걸었을 때는 유명인인 줄 전혀 몰랐다.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는데요. 이런 어린 아내를 향한 사랑 표현으로 발 마사지를 해준다고 밝히죠. 그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편하게 잠에 들 수 있도록 밤마다 발 마사지를 빼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. 잔이윤은 한 차례 이혼 위기가 있었습니다. 15년 전에 알던 여자였고 전화 통화한 것을 들켰던 것인데요. 화가 난 와이프는 남편을 내쫓았고 둘은 3주간 별거했다고 하죠. 이후 친동생 집에 머물렀고 아침에는 매일 자신의 집을 찾아 청소를 하는 등 아내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. 잔이윤 자녀 아이는 늦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슬하의 자식이 없습니다. 잔이윤 재산 또한 엄청납니다. 한국에 들어왔을 때 거주한 곳과 미국 저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미국으로 돌아온 잔이윤은 이혼 후 치매까지 걸리며 미국의 한 양로 병원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. 이혼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같은 소식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